이세은이 우선 천천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왼발 높게 들어갔다. 이세은 원더골 프리킥 골 1대0입니다. 네, 사실 저 존을 보자마자 아 이것은 이세은 선수의 존이다. 이세은 선수가 바로도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는데요. 네. 정말 이세은 선수 완벽한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. 와 정말 믿기지가 않는 궤적이었습니다. 이세은 침착하게 왼발 프리킥을 준비시켰고 자 제가 앞서 김은석 감독 대행이 정유진 선수를 우선 라인업에 올렸다가 뺐다고 했는데요. 네네. 그때 바뀐 선수가 바로 이세은 선수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경기 초반 이 위치에서 이세은이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이 초반 분위기, 이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이세은의 왼발 다시 한번 이번에 낮게 바운드! 이세은 스코어는 2대0입니다. 와, 이게 그대로도 들어가네요. 자, 지금 화면에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굴절이 있었나요? 혹은 없다면 바운드가 된 볼이 그대로 골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네, 일단 골대 쪽으로 바짝 붙여줬던 이 이세은 선수의 킥은 정말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나머지 선수들이 이 헤더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다시 볼까요? 이 장면 지금 선수들이 속았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사실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장면 속에서 네. 지금 앞선에서의 이 아스나 선수나 뭐 이 선수들이 이 공을 걷어내 줄 것이라고 생각을